반갑습니다. 저희 고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어디야? 학교 끝나고 이 길로 좀 걸어갔던 기억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노래를 하게 됐습니다. 날씨 너무 좋죠? 네! 풍악을 올려라. 시작! 풍악을 올려라!
잠깐만 그만. 아, 너무 저돌적으로. 자, 여성분들 시작. 자, 그만. 남성분들 시작. 아유, 군대 갖고 좋습니다. 자, 오늘 올라오기 전에 좀 당부의 말씀을 밑에서 좀 해주시더라고요. 지금 앉아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서 계신 분들이 지금 엄청 많이 계십니다. 우리 조금이라도 뒤에서 밀면은 안전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공연을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우리 저 뒤에도 아셨죠? 네! 좋습니다. 민호뚜껑도 고마워요. 자, 오늘 여러분들 박수 주시는 만큼 노래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남자는 말합니다. 한번 가겠습니다. 여행 갑시다 나의 여자여, 하나뿐이 나의 여자여, 상처 투성이 병이 들어버린 당신 나의 마음 낫게 합니다. 하나만 믿고 같이 사랑, 바보같이 착한 사람아. 남자는 말합니다. 고맙고 감사해요. 오직 나만 아는 사람아. 하나뿐이 나의 여자여, 너무 넓으면 쓰여있을 뿐이야기 마음에 지워봅시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요. 제가 장민호 맞아요. 네. 자, 우리 인천에 살고 계신 분들. 인천에 살고 계신 분들 함성. 자, 다른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 함성! 민호뚜껑대 함성!
고맙습니다. 네,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 공연을 보기 위해서 아침 일찍 군지 움직이셨을 텐데 그 발걸음 너무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더 일찍 움직이신 우리 민노특공대 여러분들 오늘따라 유난히 빛나네요. 네, 반짝반짝 민노특공대 너무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벌써 2024년도가요 언제 벌써 5월 중순이 됐습니까? 제가 그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를 드린 게 불과 며칠 전 같은데 벌써 5월 중순이 넘었습니다. 우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옆 사람들 좀 보세요. 옆 사람들. 자, 아유, 어색하시겠지만 옆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자, 어색하시죠? 자, 그래도 우리 옆 사람들 한번 보시면서 제가 시작하면 남은 한 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셨죠? 네. 자, 시작. 그래, 어색해서 눈 안 보고 하는 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자, 이번에는 제가 시작하면 남은 한 해 행복하세요 하시는 거예요. 자, 얼굴 보면서 시작.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남은 한 해 또 대박 나시길 바라면서 자, 제 노래 중에 또 신나는 노래 여러분 한 분 한 분 대박 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대박 날 테다 불러드리겠습니다. 가자! 오늘은 또 몇 시에 집에 가? 태태가 웬 말 눈치 싸우실까 했어. 매일 똑같은 하루 속에 숨이 막힐 것 같으나지만 잘봐 곧 좋은 날 올 테니까 대박 나에게 와라 그게 한번 터뜨려보자 그대로 나를 따라 따라와 네가 위너다 어디까지 따라와 좋아 정신아 좋아 오늘도 난 버텨 며칠 만 참자 월급이면 해결된다 차려비도 잘못하면 나를 못하냐 말한 밤에 내가 잘봐 곧 터질 나올 테니까 대박 나에게 와라 그게 한번 터뜨려보자 그대로 나를 따라 따라와 네가 위너다 빨리빨리 따라와 좋아 정신아 좋아 힘을 내봐 웃자 세상아 대박 날 테다 oh yeah.
괜찮아? 어. 오늘은 더 열정적으로 넘어지시네요. 고맙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남은 한 해 대박 날 것 같습니까? 아니, 이곳에 이렇게 공연장을 만들고 여러분들 많이 모여서 또 함께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아니, 괜찮네요, 이 장소. 그죠? 네, 공연하기에 너무 좋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준비한 모든 손길 있을 텐데, 우리 그 준비한 모든 수고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여러분들 일찍 귀가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복사! 자, 차가 끊길 시간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저 못 간다고요? 괜찮아요? 집 가까워서. 자, 이렇게 제가 열심히 학교를 다닌 이곳에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니까 참 많은 생각이 들지만 그 중에 첫 번째 생각이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이렇게 가깝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노래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왕이면 만났을 때 최선을 다해서 얼굴을 좀 뵙고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께 열심히 노래 불러드리고 또 예능에서 여러분들께 즐거운 모습 보여드리고 좋은 공연하고 또 좋은 앨범 만드는 가수 장민호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말씀하셨듯이 건강하시고 행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자, 마지막 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아니 왜 이렇게 비명을 지르시는 거예요? 네, 사랑이 아주 가득 담긴 노래 들려드리면서 사랑 너연이 아시죠? 한번 이 노래 부르면서 다음 곡을 고민을 좀 한번 해볼게요. 사랑 너였니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내게 왔어 소나기처럼 왔어 그리고는 내 가슴 적셨어 갑자기 내게 왔어 한 줄기 별빛 되어 그리고는 내 가슴 뛰게 했어 어린아이처럼 설레는 이 마음 도대체 아직은 왜 이러는 걸까 사랑 너였니 내 가슴 뛰게 만들게 사랑 너였니 나 눈물 나게 하는 게 빗물보다
자, 그리고 오늘 물론 아마추어 분들이지만 제가 오면서 노래를 쭉 듣고 왔거든요. 최고의 노래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그래도 노래 대회이기 때문에 순위 발표를 앞두고 많이 긴장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 그 수고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리면서 네, 저는 7번 곡도 들려드리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그쪽 잘 보이세요? 네. 민호특공대 고마워. 대단지 손머리 위로 왼쪽 오른쪽
아티스트 장민호.